저는 저 추석 전후로 골든크로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한 달 남았는데요? 예. 홍준표 후보 상승세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자 역선택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고 해석이 분분한 겁니다. 확장성이 좀 다양하게 퍼졌으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? 어차피 경선에서 이기면 우리 당 지지하는 분들은 딴 데 가지 않습니다. 그런데 요즘 와서 일부에서 확장성 부족이라고 하다가 확장성이 요즘 고충이 되고 넓어지니까 그걸 역선택이라고 또 악선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. 이걸 바로 역선택 효과라고 하죠. 마의 벽이라고 하는 두 자릿수 10% 지지율을 홍준표 후보는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. 정말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다자 대결에서도 10%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제치고 지지율 3위로 뛰어오른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선 역시 오차범위 아니지만 야권 후보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을 꺾고 1위를 차지하는 파란도 일으켰습니다. 아마 내일쯤 되면 여론조사 나오는 역선택이란 말이 아예 입에서 안 나올 그런 여론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. 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보다 지지율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의 양자대결에서 46.4%의 지지율을 얻어 37.7%의 이 지사를 앞질렀습니다. 경기도의 차베스를 잡을 사람이 본선에 가서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? 경기도의 차베스를 잡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홍준표가 제일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. 고맙습니다. 잘하겠습니다.